경제 톡톡톡입니다. 이제 봄 이사철이지요. 한 달 전 3만 채를 넘었던 서울 전세 물량이 최근 2만 채 수준으로 주저앉았습니다. 17% 넘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전세 공급과 직결되는 입주 물량도 3년 내내 줄면서 올해는 재작년의 절반 밑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올해 8월이면 임대차법 시행 2년째이기 때문에 전세 대란이 올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만기가 돌아오는 8월부터 전세가를 5%밖에 올리지 못했던 집주인들이 4년치 인상분을 한 번에 반영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세상에 알려진 지 11년이 지났습니다. 피해자와 유족 수만 7천 명이 넘는 가운데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안이 지난달에 나왔습니다. 생존 피해자에게 최소 2,500만 원에서 최대 5억 3,500만 원을, 유족에게는 최소 2억 원에서 4억 원씩 지급해 최대 9,24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의견을 구하기도 전에 지원금의 6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옥시와 애경산업이 반대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피해자의 비판이 이어지자 애경산업은 거부 의사가 아니라 조건부 동의라며 합의 시 추가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요구했습니다. 중소기업계가 원자재 가격 인상 시 납품 단가를 인상해주는 납품 단가 연동제를 도입해줄 것을 정부와 대기업에 촉구했습니다. 레미콘과 기계 설비 등 중소기업 단체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 납품 단가 조절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304곳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그 이유로 관행적인 단가 동결을 꼽았습니다.